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덕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고집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질서는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은사들이, 은혜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이런 부유함과 이 풍성함을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질서 없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각 성도들 안에 있었던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자유만을 강조하고 그 자유를 말씀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잘못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관된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느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그의 사역적인 커리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질서 내에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서와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질서 가운데 화평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헌신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교회에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까? 왜 교회가 질서의 큰 틀 안에서 자유를 말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만으로 돌이키는 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말씀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을 받고 누리셔야 합니다. 워낙에는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돌이킴, 이 말씀의 선포와 우리의 돌이킴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되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품위, 공동체를 위한 질서를 강조하고 계셔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이 자유함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